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은 다음 주가 면접이라면 그 15번째 이야기, 아, 16번째군요. 16번째 이야기, 이제는 건전한 성장의 시대라고 입장을 표명해라. 입니다. 예, 오늘도 두 가지 팁을 드릴 건데요. 예, 첫 번째. 이제는 건강한 성장의 시대로 입장을 표명해라. 예, 아까 얘기했던 그 화두죠. 뭘까요? 건강한 성장이란. 예, 여러분들 요즘에 CEO들이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좀 써보시라 라는 어떤 주문이 첫 번째고요. 사실 지금까지 세계 경제 측면에서 보면은 예, 중국이 최소 7% 이상의 고도 성장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뉴노멀. 그게 뭡니까? 새로운 기준이라는 뜻이죠. 뉴노멀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전에 중국이라든지 뭐 중국 이전에는 또 뭐 다른 국가들, 뭐 다른 신흥 공화국이죠. 뭐 한국도 포함되지만 20세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서 고도 성장을 이뤘던 국가들이 많았고 20세기 말 또는 이제 21세기의 이제 초에 중국이 마지막으로 고도성장기를 좀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신흥국의 부상이라는 것이 이제는 좀 화두가 별로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뭔가 뭐 한국같이 한국, 싱가포르, 홍콩, 뭐 대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 이런 것처럼 뭐 신흥국가가 갑자기 확 경제가 성장해서 전 세계 경제가 막 동반 성장하는 뭐 미국이 뭐 20세기에 성장했던 것처럼 동반 성장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이라는 나라가 20세기 초반에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1929년에 뭐 대공황이 있기 전까지는 일본 경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상당히 성장률이 빨랐고 그것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죽었다가 다시 60년대에 다시 또 호황기로 맞아들었죠. 아무튼 20세기는 그만큼 초고속 성장이라는 것이 너무나 만연했던 시대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사그러드는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기준. 그럼 어떤 것이 기준이냐? 요즘에는 CEO들이 이런 걸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말할 때 건강한 성장의 시대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장을 얘기할 때 급속도의 성장 또는 빠른 성장, 급격한 성장이라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때 안 써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런 성장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하시거나 스피치를 하실 때 건강한 성장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의 입에 붙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건강한 성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자의 언어인 거죠. 요즘 리딩 그룹들이 많이 쓰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팁은 뭐냐면 한국 경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냐는 거죠. 사실 한국 경제 전망까지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사실 경험이 상당히 짧죠. 과연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풀어나갈 것이냐 라고 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 어려워하실 겁니다. 뭐 사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 경제의 전망이라는 것을 어둡게 보는 것도 웃길 것이고 또 너무 또 뭐 밝아 보인다고 얘기하기에는 본인들이 또 아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근데 사실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어려울 때는 좋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 또는 미래가 너무 어두울 것 같다 저는 전망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라든지 또는 요즘에 뭐 경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 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기사 제목에 의해서 나왔던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너무 어둡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면접 보시는데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라는 것은요 제일 재밌는 게 앞으로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시작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오늘보다 내일 성장할 거라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만들어지는 게 컴퍼니입니다. 만약에 내일 성장이 없을 것이다 내일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암울할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정부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기업은 다 망해야 돼요. 성장이 없으면 기업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을 뽑는 이유도 내일이 성장이 있을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뽑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국 경제 전망이 어떠냐라고 물어볼 때 한국 경제의 전망은 상당히까지는 아니더라도 밝게 보셔야 이율 배반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더 기성세대들에게 지금 실망했든지 기성세대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관념이 매우 부적절하더라도 한국 경제 전망은 밝게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은 논리다라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